오늘은 이 연꽃을 사왔었어요. 사와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연꽃을 했는데 대충 잠시 멈춰놓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니까 불편하죠.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지금 자랐는데 이 연꽃 만드는, 그러니까, 발화 방법은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. 나와 있는데, 무식하게 잘라야 돼요, 무식하게. 그냥 곱게, 안 다치게 윗머리만 자르면 될것 같은데, 윗머리만 잘라서는 안 되고, 무식하게 위에를 다 날려버려야 돼요. 그렇죠? 이렇게 됐습니다. 저는 아래 위에 다 잘랐어요. 보이시는 것처럼. 이게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, 저는 그냥, 이렇게 둥근 곳이 아니라 뾰족 튀어나온 곳을 잘랐어요. 그래서, 펜치로, 리퍼로 확 자른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는데, 이제 물을 잘 갈아줘야 되고, 대충 그렇죠.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물 많이 안 갈아줘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 발화되면 연꽃이 되고 이제 나오겠죠?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키우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왕십리에서 이제 샀어요. 왕십리 이제 걸어가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제 길가에서 이제 연꽃이라고 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걸 보시고 이제 사셨네요. 한 번도 이렇게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. 이렇게 이게 발화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성공한 적이 없는데 무식하게 위에를 팍 자르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잘라져 있죠? 저렇게 많이 잘라서 하니까 성공했네요.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. 연꽃 발화죠? 별거 없는데 대충 잘 자라면 좋겠네요. 이제 물잘 갈아주면 되겠죠? 이상입니다.